성경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로 16절 절대적 소망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1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새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바브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아침에는 이 말씀으로 절대적 소망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모두의 절대적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망들은 다 흔들립니다. 상대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대도 불안해요. 그죠?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될까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되 절대적인 소망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구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반드시 기쁨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떤 고난과 환난을 당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절대적인 소망이 되신다.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마다 때마다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절대적인 소망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복음을 전하러 가셨다가 그 마을에 아주 슬픈 장례를 만나게 됩니다. 혼자 사는 여인이 외아들을 키우면서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먼저 죽고 마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슬픈 장례입니까? 그래서 많은 마을의 주민들이 그 장례를 따라 이제 마을을 나오고 있을 때 주님이 그들을 만나서 그 죽은 아이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인성의 희망이 되셨고 소망이 되셨듯이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절대적 소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한 산 소망이라고 하셨거든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절대적 소망인 것 첫 번째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꿉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브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오늘 이 장례는 매우 슬픈 장례입니다. 그죠?
어머니는 지금까지 홀로 사셨던 과부였고 또 그 아들은 혼자밖에 없는 독자였더라. 그런데 그 아들이 먼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슬픔이 큰 것을 그 마을 사람들도 알았던지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 행렬을 따라오더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그 장례 행렬을 따라옵니다.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그랬어요. 함께 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나 누가 죽음 앞에서 말 한마디를 할 수 있겠어요? 다만 숨죽여서 지켜볼 뿐이고 함께 곁에 있어줄 뿐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죠? 물건을 잃어버렸다면야 우리가 대신 찾아줄 수도 있고 먹을 것이 부족하다면야 우리가 양식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들을 잃은 이 어머니의 슬픔을 누가 바꿔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다만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나오더라. 그냥 조용히 그 장례 행렬을 따라갈 뿐이지 아무도 그 장례 행렬의 방향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장례 행렬의 방향을 바꾸시는 거죠. 무덤으로 향하던 그들을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가장 큰 슬픔을 당한 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더라. 남의 아들이 살아도 아멘하면 우리도 다 살리게 될 줄입니다. 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절대적인 소망이다. 사람의 소망은 다 상대적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일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사람의 희망은 다 흔들립니다. 그죠? 완전하지 않아요. 사람의 소망은 아무도 완전한 게 없어. 우리가 될 듯 하지만은 누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사태가 누가 올 줄 알았어요. 그죠? 제가 아는 우리 집사님도 올 1월 달에 기업을 시작하셨어요. 자그마한 사업을 시작했는데 얼마나 잘 되든지 참 어렵게 시작하셨거든요. 어렵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남이 잘 되다 하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좋았는지 1월달 일이었어요. 1월달 2월달 우리가 야 이렇게만 되면 정말 우리 집사님 크게 성공하겠다 그랬는데 6월이 지나가면서부터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사태가 올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너무 어려운 거예요. 물론 이 사태가 끝나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는 소망은 이렇게 불완전한 거예요. 확정적이지 않다는 거죠.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언제나 한정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음도 이기시는 분이다. 가장 큰 슬픔을 가장 큰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절망이 어떠할지라도 우리 주님만을 소망합시다.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저는 특별히 오늘 물질적으로나 혹은 건강적으로나 혹은 사업적으로나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가 슬플 수가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줄 믿고 오늘도 우리 주님만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절대적인 소망인 것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꿉니다. 1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려고 그 마을을 들어가는 중이고 이제 그 성에서는 이 장례 행렬이 이제 마을 밖으로 나오는 때에 주님이 만났습니다. 그 장례 행렬에는 많은 사람이 죽음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죽음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상여가 가는 걸 잘 보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보았던 상녀들이 가는 행렬은 아주 엄숙하고 아무도 그 앞을 막을 수가 없어요. 앞서갈 수도 없잖아요. 누가 상녀를 앞서가요? 앞서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상녀를 멈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누가 죽음을 막을 수 있어? 죽음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고 막았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더라. 그러자 상녀를 맨 자들이 멈추더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그 시로 죽은 청년이 살아납니다. 왜 사람들이 그 행렬을 따릅니까?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죽음을 슬퍼하는 거예요. 아무도 죽음을 바꿀 수 없어요. 다만 우리는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할 뿐이지 모든 사람이 그 상녀를 따라갈 뿐이지 그 상녀의 방향을 바꾸시는 분은 주님 한 분이시다. 우리는 가족의 슬픔을 나누고 이웃의 슬픔을 나눌지라도 그건 절망을 따라가면서 나누는 것이지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인간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절망이 있더라도 여러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소망이 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고 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인간의 모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내가 가지는 좋은 생각이나 내가 가지는 어떤 가능성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소망으로 이 아침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절대적 소망이 되신다. 상여를 멈추시는 주님입니다. 사람들은 다 그 상여를 따라갈 뿐이지만은 우리 주님만이 그 상여를 막아쓰고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무덤으로 행하던 그들을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될 집으로 돌려보내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십니다. 오늘 하루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때문에 우리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꾸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꿉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마침내 그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 앉고 말도 하더라. 여기서 성경은 말합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더라. 세상에 어떤 명이라도 훌륭한 의사라도 살아있는 자를 고치지 죽은 자를 살리는 의사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죽었던 청년을 살리시더라. 죽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죽었던 자입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사람을 치료할 때 그래도 이렇게 숨이 붙었을 때 희망과 가능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처치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의사들이. 그러나 마침내 비비비비비비 숨이 끝나면 모든 것이 다 스톱입니다. 그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사람의 한계를 초월하시고 죽었어도 살립니다. 사람은 죽어가는 자를 살리지만 우리 주님은 죽었던 자도 살리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십니다. 오늘도 혹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 이건 불가능해, 이건 더 이상 길이 없어 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시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고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했던 모든 것 속에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부활의 산 소망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새 힘과 용기를 더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야, 이건 대상에 희망이 없어. 마치 이 청년이 죽었던 것처럼 이건 이제 완전히 끝난 거야 라고 하지만 우리 주님에게는 다시 소망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자를 살린 게 아닙니다. 죽어가는 자는 살 희망이 그래도 한 가지라도 있잖아요. 죽었던 자란 건 뭡니까? 희망이 완전히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고 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사람이 안 된다 그래도 주님이 하시면 하실 것이요, 사람들이 죽었다 해도 주님이 살리면 살리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죽었던 청년을 살리신 거예요. 죽어가는 청년이 아니에요. 죽어가는 청년은 희망이 있어요. 그러나 죽었던 자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었던 자를 살리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래요. 우리들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자가 아니라 이미 죄 가운데 죽었던 자들이지만 이런 우리들도 주님이 살리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난 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야, 내가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주님을 믿을 수 있나? 많은 분들이 그렇죠. 누가 세상에 내가 예수 믿기에 참 합당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처음 믿을 때는 좀 불완전해 보이지만 그래도 좀 더 예수 믿으면 1년이 지나면 3년이 지나면 10년이 지나면 내가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내 죄가 더 깊어지고 커진다는 걸 알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청년이 살아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난 게 아니고요. 죽었던 너희를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주님이 살리신 것이다. 오늘도 내 안에 아무런 희망이 없어도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자신의 허물로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도 살리시는 주님을 소망합시다. 인간의 가능성으로 우리는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앞으로도 그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인간의 완전한 절망 가운데 우리 주님은 완전한 소망이 되시고 절대적인 소망이 되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와 우리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절대적 소망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